대신 발로 뛰며 현장을 누빕니다.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안녕하세요. 대바리 부동산 TV입니다. 오늘 언박싱으로 알아볼 아파트, 요즘 자주 말씀드린 브랜드입니다. 얼마 전 도시를 바라보는 뷰가 멋진 빌리브 메트로뷰와 이월드와 두류공원을 품은 뷰가 예술인 빌리브 파크뷰를 리뷰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죽전역 라이프터 주상복합이 착착 들어오는 볼린 애거리에 위치한 빌리브 클라세를 소개해드립니다. 죽전 내거리부터 볼린 애거리로 연결된 와룡로를 따라 많은 주상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계속 들어섰고 또 현재도 건축 중입니다. 이런 입지에 대한 설명과 특징, 그리고 클라세 분양 가격과 시세를 비롯해 넓은 4베이 판상형이 인상적인 84AB타입 실측 사이즈까지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구 전지역 신축 아파트 전문 부동산 대바리 부동산 TV는 공인중개사로만 구성된 전 직원, 고객별 다양한 상황에 딱 맞는 부동산을 찾아 피팅해 드립니다. 섬세한 안내와 꼼꼼하고 믿을 수 있는 중개로 편안함과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집앞 부동산도 좋지만 이제는 전문 부동산과 상의하십시오. 네이버에서 대바리 부동산 TV를 검색하시면 홈페이지에서 금매물을 비롯한 다양한 매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대바리와 함께하는 아파트 언박싱 영상 시작합니다. 빌리브 클라세는 대구광역시 달서구 본동에 지어지는 최대 44층 2개동 235세대 아파트와 오피스텔 82실로 이뤄진 총 317세대 주상복합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건축되는 곳 볼린 내거리, 남대구 아시아와 가깝고 죽전 내거리 방향으로는 서대구 아시아도 가깝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은 높은 위치입니다. 하지만 지하철역과의 거리가 멀어 죽전역까지는 도보 20분 이상이 소요되므로 지하철 역세권은 아닌 곳이죠. 대구의 핫한 위치 중 하나, 죽전역부터 와룡로를 따라 내려오면 만나는 곳 볼린애거리. 죽전역 동하 IBC, 죽전역 태양아나스, 뉴센트럴 두산이보다 제니스 오피스텔, 달서프루지오 시그니처, 유림 노르웨이 숲 등 주상복합아파트 오피스텔이 입주했거나 현재 건축 중입니다. 볼린애거리 주변도 중심 상업지역이기 때문에 각종 주상복합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리는 빌리브 클라스의 맞은편은 달서 코아루더 리브가 얼마 전 입주를 시작하였고, 같은 신세계 건설에서 건축하는 빌리브 라디치 아파트도 볼린 애거리에 딱 붙어 건축 중입니다. 또한 서쪽에는 달서 롯데캐슬 센트럴 스카이가 2025년 12월 예정으로 건축 중이며, 남쪽에는 더샵 달서 센트엘로가 건축될 예정입니다. 빌리브 클라스 주변으로 중심 상업지구에 주상복합 아파트가 빽빽하게 들어서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주상복합의 개발로 인한 장점, 주변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죽전 내거리부터 볼린 내거리 사이 활성화된 상권이 이어져 올 수 있는 배후 수요가 충족된다는 점이고, 단점은 주변에 건축되는 아파트도 모두 고층 주상복합이기 때문에 오늘 보여드리는 클라스의 남향과 서향 뷰가 가려진다는 점입니다. 학교는 감천초등학교를 배정받습니다. 클라스에서 도보 500m 약 7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매우 가까운 편입니다.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구 33평, 234세대와 두 개의 주택을 연결한 펜트하우스 165타입 한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84B타입 모두 판상형 4베이 구조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시는 스타일의 구조입니다. 특히 84B타입의 경우 설계상 발코니 공간이 더 길기 때문에 확장 시 내부 공간이 A타입보다 더 넓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 차이가 얼마나 될지 잠시 후 내부 소개 시간에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오피스텔은 84타입 단일 타입으로 82개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고 44층의 아파트, 오피스텔은 별도의 동이 아닌 102동 2, 3라인의 아파트와 함께 동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커뮤니티 시설은 골프센터장, 피트니스, 키즈라운지, 북카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9년 12월 10일 분양 당시의 분양 가격 살펴보겠습니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이 있었으며 발코니 확장비가 별도로 없는 아파트, 84A타입 층별로 4억 8,300만원에서 약 5억 6천만원, 84B타입은 4억 8,800만원에서 약 5억 6,400만원 사이에 분양되었습니다. 한 개 세대인 펜트하우스는 21억 1,470만원으로 조금 놀라운 가격에 분양하였네요. 오피스텔은 약 3억 3천에서 8천만원 사이에 분양되었습니다. 옵션은 시스템 에어컨만 선택 가능하시기 때문에 영상에서 보시는 집 내부가 전 세대 에어컨 유무 외에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래 사례와 시세를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최고가 6억 1,863만원에 거래되었으며 올해 들어 최저 5억 329만원에서 최고 5억 4,857만원에 총 4건의 매매 거래가 있었습니다.
현재 매매 시세 마이너스 프리미엄 최대 6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선에 매물이 많이 몰려 있습니다. 전세의 경우 최저 2억 2천만 원부터 2억 5천만 원 사이에 시세가 형성돼 있고 월세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차임 100에서 110만 원 사이에 매물이 몰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주와 특징 그리고 가격을 살펴보셨습니다. 이제 내부로 들어가 내부 구조와 실측 사이즈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전세, 매매, 월세 고객님께 꼭 맞는 아파트를 찾아 추천해드립니다. 매물 접수도 언제든 환영하니 많은 연락 부탁드립니다. 노력과 열정의 차이로 만족의 차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살펴보실 곳 76세대를 구성하는 84A타입입니다. 자, 먼저 소개해드릴 곳 84A타입입니다. 84A타입, 76세대를 구성하는 84A타입. 4베이 판상형 구조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입구에 들어오시면 이렇게 원목 스타일로 된 신발장과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거울이 있는 신발장 문이 있습니다. 이 거울로 된 부분은 신발장 문이 아니고 열어보시면 안쪽에 팬트리 공간에 나오게 됩니다. 세대 입구에 있는 창고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다 각가지 생활용품들 또는 아웃도어용품들을 수납하실 수 있어서 이 공간을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렇게 아웃도어 용품 수납할 수 있는 수납장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편리한 점이죠. 여러 가지 물건들을 먼지를 집 안으로 들이지 않고 여기서 다 수납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점입니다. 안쪽에 시스템과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요거는 이제 마지막에 입주하기 전까지는 다 설치가 되어 있겠죠. 원목으로 된 신발장 문을 열어보시면 안쪽에는 일반적인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신발장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목 느낌이 상당히 잘 살아있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원목은 아닌데 이 안에 보시면 원목 플라스틱 들어가 있죠. 아주 원목의 느낌을 상당히 잘 살린 이스트지가 들어가 있네요. 바닥이 이렇게 대리석 타일 느낌으로 현관 입구 마감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원목하고 이 색깔이 잘 어울려서 깔끔하고 좀 깨끗한 느낌을 주네요. 자, 이 세대는 기억하셔야 될 게 옵션이 없습니다. 고를 수 있는 게 시스템 에어컨 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기본형으로 탑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중문 역시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뭐 접히는 연동, 3연동 중문 이런 건 아니고 통으로 된 중문입니다. 첫 번째 세실 이렇게 입구 쪽에 보면 창이 들어가 있죠. 이 창은 반창이 들어가 있습니다. 3분의 2 정도가 창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하단은 남아있는 그런 구조고요. 첫 번째 방이 강물이죠. 붙박이장도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은 총 문장이 4개가 들어가 있고요. 붙박이장을 열어보면 안쪽에 왼쪽에는 통으로 된 거, 오른쪽에는 상하로 나눠진 이런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하단에 또 서랍장들이 꼼꼼히 들어가 있죠. 이렇게 된 붙박이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붙박이장 손잡이 부분도 마감 여기를 따로 뭐 스탠으로 한 건 아니고요. 금속 재질로 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나무 재질로 원톤으로 이렇게 마감된 손잡이가 들어가 있습니다. 욕실입니다. 욕실, 공용 욕실이죠. 공용 욕실 일반적 느낌의 공용 욕실입니다. 안쪽에는 흰색 타일 배치하고 입구 쪽에는 회색 타일을 배치해서 토톤으로 공간을 나눴습니다. 수전도 아메리카 스탠다드 수전이 또 들어가 있고요. 욕조가 거실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 샤워스가 안방 부부 욕실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자, 복도를 지나다 보면 우측에 또 이렇게 유리로 된 패턴은 없지만 이렇게 유리 글라스로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쪽 열어보시면 안쪽은 팬트리 공간입니다. 팬트리 공간 기역자로 된 공간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녹색으로도 벽지가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좀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선반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아직 설치가 덜 돼가지고 뭐 하단에 또 설치가 되겠죠. 이 선반은 높낮이를 옮기기가 쉽게 돼 있는 선반입니다. 높낮이를 쉽게 바꿀 수 있어서 이쪽에 높낮이 바꾸기를 사용하시면 편리하게 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반대편 두 번째 침실입니다. 두 번째 침실, 일반적 넓이의 두 번째 침실입니다. 붙박이장은 이쪽에는 없죠. 이쪽에는 없고 여기 포베이기 때문에 방이 이렇게 방방 거실방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의 모습은 일반적인 포베이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방의 느낌입니다. 자, 다음 보실 곳 거실입니다. 거실 상당히 깔끔하게 바닥도 이렇게 헤링본 스타일로 원목 강화마루가 헤링본 스타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격자무늬 생선뼈같이 가시 같은 무늬로 되어 있죠. 이걸 헤링본 스타일이라고 하는데 이 스타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고급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주상복합의 백미는 높은 층에서 보는 타워의 이 뷰에 있겠죠. 높은 층에서 보는 뷰. 이 세대도 상당히 뷰가 좋습니다. 주상복합인 만큼 철제 난간이 없는 인면 분할 창으로 되어 있고요. 바깥쪽에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깔끔한 뷰가 보입니다.
대구 시내가 내려다보이는 뷰가 한눈에 들어오죠. 이런 뷰 때문에 아무래도 고층을 또 선호하시는 게 아니겠습니다. 고층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죠. 엘리베이터 타고 오래 타야 되고 뭐 이런 점들은 불편한데 그래도 이런 장점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고층에서만 느낄 수 있는 탁 트인 개방감, 도시를 내려다보는 이 발밑에 드는 이런 느낌 때문에 주상복합을 택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자, 거실 아트월은 이렇게 아트 판넬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트 판넬이 거실 아트월부터 연결돼서 저기 주방까지 동일한 톤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공간이 일체감 있기 때문에 연결된 느낌이 들고 상당히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천장도 꾸물 천장이 들어가 있어서 좀 더 높이가 있게끔 공간감이 느껴지는 그런 구조를 채택하고 있어요. 자, 반대쪽 보시면 주방입니다. 주방은 그냥 금속 재질의 느낌이 나는 이런 냉장고 장, 요 마감과 상부장 연결되어 있고요. 그다음 하부에 있는 이 회색, 진한 회색, 마치 차가운 돌의 느낌을 주는 피트지가 된 투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 김치냉장고가 다 들어가 있죠. 김치냉장고가 들어가 있고 한쪽은 냉장고 장이 들어가 있는데 김치냉장고는 기본으로 탑재가 됩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옵션을 추가로 선택하지 않고 기본으로 냉장고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주방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방 싱크볼, 와이드 싱크볼 들어가 있고요. 수전도 아직 설치가 안 됐어요. 수전은 보통 입주 때 맞춰서 설치를 하는 경향이 있죠. 상판도 다 엔지니어 스톤으로 들어가 있고 벽면도 엔지니어 스톤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상판과 벽면을 동일하게 맞추지 않고 벽면을 조금 다르게, 좀 비앙코 스타일이라고 하죠. 이렇게 마치 대리석 같은 느낌이 들어간 엔지니어 스톤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투톤으로 만들어놨고요. 요즘에 뭐 아파트들에서 많이 사용을 하죠. 하이브리드 쿡탑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투톤으로 해놔서 좀 더 깔끔한 느낌도 드네요. 총 톤이 3개다, 그죠? 위에 이렇게 메탈 느낌이 나는 상부장, 그리고 중간에 화이트 톤의 마감, 엔젤스톤 마감,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운 느낌, 진한 회색 느낌의 상판과 하부장까지 이렇게 톤이 총 3개로 들어간 주방입니다. 자, 다음 보실 곳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뭐 일반적입니다. 다용도실 그렇게 넓지도 않고 또 좁지도 않은 넓이, 안에 구조를 봤을 때 충분히 세탁기, 건조기 옆으로 놓을 수 있을 수도 있고 또 타워로 쌓으실 수도 있을 만한 넓이네요. 그래서 뭐 일상적으로, 실용적으로 쓰기에는 딱 알맞은 정도 넓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다음 안방입니다. 안방은 일반적 넓이의 안방입니다. 안방 쪽 안에 드레스룸과 화장실, 그 다음에 파우더룸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아마도 이 세대들 중에 여기 그 붙박이랑 설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 않을까 싶어요. 뭐 수납 공간 자체가 드레스룸이 또 많이 넓진 않기 때문에 이쪽에 보통은 장을 설치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붙박이랑 설치하는 세대 많으실 것 같고, 안쪽 내부로 보시면 이렇게 엔지니어 스톤이 들어간 화장대가 있습니다. 파우더룸이 있고요. 파우더룸 옆에는 드레스룸 공간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습니다. 안쪽으로 깊진 않고 지금 보시다시피 화면상에 보이는 이 정도 넓이기 때문에 붙박이장을 새롭게 설치하시는 세대가 아마 많지 않을까 싶네요. 84제곱만큼 가족 숫자가 많으니까 수납 공간이 좀 필요해서 그렇죠. 그쪽에 붙박이장 설치하신다고 해도 뭐 침대 놓고 쓰시기에 전혀 문제는 없는 정도의 방넓이기 때문에 보통 그렇게 사용하지 않으실까 싶습니다. 반대쪽에 부부 욕실입니다. 부부 욕실은 아까 주방 욕실, 공용 욕실과는 톤 자체가 다르죠. 공용 욕실은 좀 더 밝고 흰색 느낌이 들어갔다면 여기는 조금 더 골드빛이 살짝 도는 약간 따뜻한 색온도의 타일이 들어가서 조금 더 무겁지만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추가하고자 했습니다. 빌리브는 보통은 이 중간에 있는 샤워부스 프레임을 검은색으로 설치하는 것 같아요. 여기도 검정색 샤워부스 프레임이 들어가 있고요. 선반형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죠. 선반형 수전이 들어가 있어서 여기다 샤워프, 샴푸, 린스, 바디워시 올려놓으실 수 있고, 참고로는 메인 샤워기, 해바라기 샤워기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 보실 곳 158세대를 구성하는 84B 타입입니다. 158세대를 구성하는 84B 타입입니다. 현관 보시면 현관이 상당히 넓죠. 현관이 상당히 넓어서 아까 84A 타입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관이 상당히 와이드하고 길고요. 좌측편에 똑같이 원목 느낌을 강하게 느낄 수 있는 이 신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목 등 신발장. 우측편에는 똑같이 거울이 들어가 있어요. 이 거울 한번 열어볼까요? 거울을 열면 안쪽에 역시나 팬트리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현관 팬트리가 있다는 것은 아웃도어 용품을 편리하게 수납하실 수가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입구 팬트리가 이렇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쪽으로 들어가면
자, 입구 쪽 들어가 보시면 입구 쪽에는 바닥도 헤링본 스타일로 현관 입구부터 다 되어 있습니다. 현관 입구부터 헤링본 스타일로 되어 있고요. 자, 이거 첫 번째 침실입니다. 첫 번째 침실, 여기 이제 꼬맹이들이 이렇게 돗자리 펴고 와서 사전 점검을 같이 도와주고 있어요. 귀엽네요, 귀여워. 네. 우리 애들도 같이 한번 나중에 집 사서 제가 와야 되는데, 빨리 또 욕심이 생기네요. 자, 여기는 첫 번째 침실 궁두리입니다. 붙박이장이 설치되어 있어요. 붙박이장 문짝은 4개가 되어 있고요. 왼쪽 편에 이렇게 길게 된 장, 오른쪽에는 2단으로 나눠진 장, 이렇게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복도로 들어오면 오른쪽에서 만날 수 있는 공용 욕실입니다. 공용 욕실 타일부터 뭐 모양 전부 아까 봤던 84A 타일과 거의 동일하죠. 안쪽에 이렇게 화이트 톤으로 벽면을 마감해서 또 다른 톤, 투톤으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우측은 이렇게 어두운 느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젠다인 욕실 선반은 또 밝은 색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색의 조화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상부장 같은 경우에는 안쪽에 이렇게 열리도록 되어 있고, 여기 내부는 또 원목 느낌으로 되어 있어서 고급감이 좀 더 있네요. 자, 복도 우측에 보시면 이렇게 팬트리 공간이 있습니다. 불투명 유리로 된 문을 열면 나오는 팬트리 공간. 팬트리가 상당히 깊습니다. 좌측, 우측 선반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선반들 다 높낮이 조정도 되기 때문에 선반이 상당히 길고 또 깊게 되어 있습니다. 선반이 한쪽 면에만 4개씩, 총 8개. 뭐 위아래 다 하면은 8, 4, 32, 뭐 30개, 거의 40개 정도의 선반이 들어갈 것 같아요. 상당히 높고 깊은 팬트리, 어지간한 생활용품 충분히 쌓으실 수 있습니다. 그 팬트리 안쪽에 촥 들어가면 여기가 어디냐, 주방 뒤편 다용도실 연결되는 공간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걸어서 이렇게 T자로 된 공간 통과를 하면서 짐도 놓고 안에 세탁기, 건조기까지 이 안에서 한 번에 다 빼서 움직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좋게 구성이 잘 되어 있네요. 이렇게 하려면 그럼 공간이 넓어야 되는데, 공간을 상당히 넓게 활용하고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무래도 발코니가 3면에 되어 있는 걸 확장하면서 상당히 넓게 공간이 되어 있습니다. 같은 84타입이지만 발코니 확장 여부, 그러니까 서비스 면적이 얼마나 넓냐에 따라서 집안 내부의 모습은 확연히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복도 좌측에는 이렇게 두 번째 침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침실, 두 번째 침실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 일반적인 침실입니다. 안에 넓이나 구조 다 동일한 느낌의 침실. 자, 여기도 바깥쪽을 보시면 뷰가 상당히 좋습니다. 여기가 30층대예요. 30층대지만 뷰가 상당히 좋죠. 저 멀리 한눈에 보이는 이 아름다운 뷰를 내 방 창문 속에 갖출 수 있다는 게 상당히 좋은 점이죠. 자, 지금 보시는 곳 거실입니다. 거실도 측면 분할 창이 들어가서 외부 조망이 한눈에 확 들어오죠. 여기도 이쪽에 소파를 놓고 앉아서 본다면 이렇게 탁 트인 뷰를 한눈에 바라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거실 아트월 쪽도 이렇게 아트 판넬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동일하게 아트 판넬이 연결성 있게 이렇게 주방 쪽 벽면까지 다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금속 메탈 느낌이 나는 냉장고 장이 저쪽 벽면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쪽도 동일하게 이렇게 냉장고 장에 김치 냉장고가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김치 냉장고가 기본으로 빌트인 되어 있는 구조. 자, 이쪽 거실입니다. 거실 쪽 창이 다 크게 나 있죠. 창이 작은 창이 아니고 이렇게 상당히 큰 대형 창이 나 있어서 판상형 구조죠. 안쪽 창을 열고 반대쪽 창을 열면 통풍에 상당히 유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방창에서 타워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설거지 하시다가 앞을 보면 예쁜 타워를 보고, 또 여기서 불꽃놀이 하면 불꽃놀이가 창 안에서 한눈에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타워뷰가 나오는 뒤쪽 창이 좀 매력적입니다. 자, 와이드 싱크볼이 들어가 있습니다. 와이드 싱크볼 들어가 있어서 주방에서 설거지 하시기도 편리하고, 여기 상부 장, 그 다음에 엔진의 스톤 상판 똑같이 84A하고 A타입하고 같습니다. 상부에 엔진의 스톤 들어가 있고요. 벽면도 비앙크 스타일에 들어간 엔진의 스톤이 들어가 있고, 상부장 똑같이 이 냉장고 장부터 이어져오는 금속 느낌이 나는 상부장 마감이 똑같이 돼 있어서 총 3가지 톤으로 마감된 주방입니다. 이쪽 문을 이렇게 열어보시면 여기도 팬트리와 연결되는 다용도실 문입니다. 이쪽 열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수가 있고, 이 넓은 공간을 활용하실 수가 있죠. 뭐 굳이 안쪽 싫지가 않더라도 뭐 건조기, 세탁기 충분히 놓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뭐 쌓으신다면 더 잘 활용하실 수도 있고, 좌우로도 충분히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말씀 안 드려도 충분한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음은 안방입니다. 안방. 안방 공간도 동일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84 타입, A타입과 거의 동일한 느낌의 안방. 안방에도 안쪽에 이렇게 붙박이장 설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근데 이 84 B타입은 84 A타입보다는 붙박이장 설치하지 않으시는 분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 안쪽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쭉 들어가면 여기가 드레스룸 공간인데 드레스룸 공간 열면 드레스룸이 상당히 넓습니다. 드레스룸이 정말 룸이란 이름이 아깝지 않을 만큼 상당히 넓은 드레스룸이 나옵니다. 뭐 우리가 흔히 워크스루 클로젯이라고 하죠. 걸어서 들어가는 옷장 정도의 느낌이 아니라 여기는 정말 드레스룸 방 하나가 안에 들어와 있네요. 지금 가구가 아직 다 설치가 되지 않았는데 가구 설치가 되고 나서도 여기다가 충분히 옷 같은 거 널널하게 놓으실 수 있을 만큼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이 넓은 드레스룸이 있다는 게 좀 이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 타입에. 자, 주방 안쪽으로 들어가면 좌측에는 안방 안쪽 좌측에 이렇게 넓은 파우더룸 공간이 있습니다. 화장대라고 하기엔 상당히 길고 넓죠. 그래서 안쪽에 창도 있고 이 창을 열면 통풍도 잘 되고 여기 이렇게 스위치가 안쪽에 들어가 있는 스마트 조명이 들어간 화장대 거울이 설치되어 있고요. 아무래도 화장대 길기 때문에 하부의 수납장도 상당히 깁니다. 수납장이 문이 엄청 많죠. 그래서 여기다가 어지간한 것들은 다 잘 보관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안쪽에도 이렇게 수납 공간이 또 따로 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도 수납할 수 있도록 왼쪽, 오른쪽 수납장이 다 들어가 있죠. 수납장이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 바스켓도 들어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B타입의 특별한 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네,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부부 욕실 나오죠. 부부 욕실 안쪽 색깔이나 느낌은 아까 보여드렸던 84 B타입과 거의 A타입과 거의 동일합니다. 안쪽에 젠다이 욕실 선반 들어가 있고요. 욕실의 느낌은 공용 욕실과 다르게 좀 더 럭셔리가 중후한 느낌을 주도록 만들어진 내부 구조입니다. 또 안쪽에 검은색 프레임과 진화면 동일하게 욕실 선반 이렇게 동일하게 수납형 욕실 선반이 들어가 있는 수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해바라기 샤워기가 들어가 있죠. 지금까지 빌리브 클라스대 아파트를 꼼꼼히 살펴보셨습니다. 주상복합이 많이 들어서고 있는 입지, 볼리네거리 위치에 거주이구 증대로 인한 정주여건 개선이 예상되는 입지와 넓고 깔끔하게 지어진 포베이 판상형의 실내가 특징인 아파트입니다. 넓고 깨끗한 새 아파트에서 살아보시는 건 어떨까요? 매매는 물론 전세, 월세, 대구 신축 아파트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매물 접수, 매물 문의 망설이지 말고 전화 주십시오. 그리고 친절히 꼼꼼히 안내해 드립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대구 입주하는 많은 아파트 하나하나 언박싱 영상으로 꼼꼼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배신발로 뛰며 현장을 누비는 대바리 부동산 TV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